나만이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 한나 어? 그 대국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 조그만 어린 소녀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 참 사람도 많이 죽였죠. 그렇죠. 근데 자기 같은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니까 아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게 할만도 하다. 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기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성령은 넣어주려고 그렇게 성령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을 영들이 넣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가롯 유다라는 제자, 예수님을 돈 받고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롯 유다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사단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 말이 어디 나왔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왜 영적 존재가 우리들의 뇌를 조절해, 생각을 넣어주려면 뇌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뇌를 조절하는 건 뭐예요? 뇌파예요. 그 뇌파를 조절하면 우리의 생각이 조절이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악령이 나의 뇌파를 조작해서 내가 그런 이런 가롯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한국말이 참 놀라운 말인데 생각이 뭐요? 그 순간 어떤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뭐요? 들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든다 그래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야.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조절하니까 내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제가 많은 나만의 마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어린 소녀 말대로 쟤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쟤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구나.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이다. 그때 이제 성령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군대 장관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게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만이 큰 선물을 가지고, 은, 금, 옷, 가지고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엘리사는 선지자고, 뭐, 선지자들은 다 가난해요. 왜? 뭐, 장사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게 이제 선지자 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여러 명 가르치고 있었어. 그럼 학생들 전부 뭐예요? 총동원해서, 어서오세요! 하고 이제, 박수 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만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네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문둥병 걸리면 피부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단강이 가까이인데 거기 가서 일곱 번을 담그라. 그러면 낫는다. 나 많이 열받았어. 드디어 자존심 상했어. 아시겠죠? 자전서. 나만이, 뭐하여? 돌아서며, 가로대.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기가 기대했던 거.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그 피부에 여러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수리수리 해가지고, 나의 문둥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 나만을 탁 눕혀놓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나만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수리수리. 그래서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나만이 기대했던 대로 안 해. 나만이 기대했던 대로 엘리사가 친히 나왔어.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엘리사가 탁 나와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자기 손으로 탁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문둥병이 싹 나왔다 하면 나만은 엘리사를 어떻게 숭배하게 돼. 그 엘리사는 그런 걸 원치 않아. 아시겠죠? 엘리사는 나만이 자기 빼놓고 자기 없어도 나만과 하나님 사이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끼면 마치 엘리사가 나만 놔준 것처럼 나만이 착각할 수도 있어. 악령은 나만을 열받게 한 거야. 자식이 말이야, 너를 무시한다 말이야. 지가 선지자라고 말이야.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나만은 그 조건적인 대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곱빼기도 안 보이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자존심을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다 엘리사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 이제 나만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요단강이라고 우리 시리아에는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강은 요단강이라는 아주 초라한 강이에요. 여러분 뭐 한강 그래도 큰 강 같잖아요. 그렇죠? 큰 강이죠. 예. 낙동강 이런 강에 이스라엘은 없어. 요단강 그래봐야, 요단강 그래봐야, 뭐, 강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는 다마스커스 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에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안에요. 그 이거를 다마색이라고 그냥 보네요. 다마스커스 강에는 두 강이 있어.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요단강은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리아에는 높은 산도 있고 그래서 강, 이 아바나 바르발 강은 아주 멋있어. 계곡도 멋있고 바위 절벽도 있고 멋있어요. 요단강은 사실 정말 초라해.
뭐 계곡도 계곡다운 계곡도 아니고 뭐 평평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강, 그러니까 아바나 바르발 같은 강에서 몸을 씻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뭐예요? 이렇게 망치는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죽었으면 죽어도 내가 요단강 같은 시시한 강에 내가 들어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삼성병원, 이런 병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라면 요단강은 뭘까? 뉴스타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그 강 자체가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 자체에 가치가 있어. 그러나 요단강은 강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럼 요단강은 시리아의 강들은 강이 창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 강 때문에 낳는 것 같고, 그러나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그 있는 강은 요단강은 강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삼성 병원, 서울대학 병원 비교하면 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병원에는 여러분이 입원하면 누구를 믿고 입원해요? 네, 의사 교수님들 믿고 입원하고 여기에 입원하면 여기에 오시면 하나님이지 뭐.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미국 의사지. 여기서 뭐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막 링겔 주사도 놓고 막 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면 불법이에요. 그냥 구라만 쳐야 돼. 교육만 지켜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받았어. 자,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령은 나만을 충동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탁 일어나.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뭐 이렇게 시시해. 그러고 에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바나 바르발 강에 가서 거기서 몸을 씻지 뭐. 그 말은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 가자. 서울대학 병원 가자. 거기가 더 낫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서, 누구 종이냐면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같이 따라온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선지자가, 여기 우리 선지자 학교를 하는데 이 건물이 마땅치 않다.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학교 지어주지 않겠냐? 하, 참, 응?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탁 정반대죠. 그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 남한 장군으로 하여금, 그 악령이 넣어주는 자존심을 꺾고,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이 종들이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에게 큰 말이야, 일을 하라, 무슨 큰 돈을 기부하라. 그럼 기부해서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기 오니까. 뭐 달라는 거 없지 않느냐.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남한 장군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온 종들이 이 장군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종들은 나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은 밑에 종들을 막 갑질하고 막 그러지 않아. 전쟁은 할 수 없이 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 남한은 자기 그 측근들이 자기를 뭐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래서 올바른 뭐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남한이란 사람은 이런 종들일지라도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한다면 그걸 또 뭐요? 받아줄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남한 받아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물에 들어가서,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예. 네. 그거 왜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은 장군님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은 자존심을 뭐요? 꺾는 거야. 누구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을 듣고. 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남한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와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나만 치고는 그 시리아의 장군 치고는 정말 자존심 꺾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어려워요? 내 자신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그 기존 관념, 그렇죠. 고정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곱 번을 담그니, 예. 그 이제 일곱 번이라는, 이것도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그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같이 죄 많은 사람도 고쳐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믿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단, 요단강이라는 강물의 그 요단이라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 그래서 이제 물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 아마나와 바르발 강 이름을 강 이름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바르발이라는 이름은 강 이름은 빨리빨리라는 이름이더라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약성은 뭐요? 아프던 것도 뭐요? 후닥닥 없어지고 혈압약 먹으면 혈압도 후닥닥 내려가 버리고 빨리빨리 처리가 돼. 그러나 그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마나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이던데, 그 말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약을 상징하는 거다. 어떤 물질이니까 바위는 대충 그렇게 제가 그런 건 좀 틀려도 괜찮아. 자, 그래서 아 깨끗하게 나왔더라. 나만이 모든 그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자.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조건적 신들이요. 인간이 먼저 갖다 바쳐야 돼. 뇌물을 먹여야 돼. 그래서 빌고 또 빌고. 그런 신들이 이제 복을 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신은 뭐예요? 전혀 믿음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뭐를 받고 조건적으로 그래 이만큼 십일조를 이렇게 많이 냈구나 그럼 고쳐주지 그런 신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병이 낫고 나서 드디어 아 당신의 종으로부터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로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나만이 또 받으라고 강하게 권하되 엘리사가 고사했다. 안 받았다. 왜 안 받았을까? 받아도 돼요. 왜? 뭐 낫기 전에 뭐 뇌물로 받는 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겠다는데, 그건 받을 수 있죠. 근데 엘리사는 안 받았어. 지금, 가지고 온 금, 은 다 받으면, 건물도 그건 사겠지고, 예, 네, 할 수 있어. 근데 엘리사 안 받았어. 참, 이런 거는, 그 안 받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만은
참으로 하나님 만난 거야. 그렇죠? 만났기 때문에, 예. 철저히, 예? 이 하나님은 철저히 아무 것도 바라시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좀, 이제 하나님과 익숙해지면, 어, 그때는 뭐, 그렇죠.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귀중한 때. 이때 탁 받아버리면, 어, 역시 받기는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줄 한 줄마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더 감동했어. 와, 이거 다 안 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 은혜는 뭐예요? 공짜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공짜로 사랑하시는. 나만이 가로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다. 무슨 네가 무슨 보답해야 되거나 그런 거 없다. 은혜인데 무슨 보답을 해요. 그렇죠. 은혜에 대한 보답은 뭐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더, 옛날보다 더 잘 듣는 게 은혜를 갚는 거지. 그렇죠? 자, 나만. 자, 그러면 나만이 청컨대, 노새 두 발이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 달래, 흙. 흙 가지고 가겠대. 왜? 보세요. 흙 가지고 가겠다. 흙을, 이 땅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자기를 이제 종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릴 겁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이 말이야. 왜? 조건적이니까.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만 믿으니까 내 인간적인 국적은 시리아인이지만 시리아 사람이고 시리아인이지만 내 영적 국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싶으니까 내가 시리아로 가면 시리아 땅이니까 여기 흙을 좀 퍼가서 자기 집에 뭐예요? 뿌려놓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죠. 멋있잖아요. 참 멋있는 사나이요. 참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무엇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곧 내 주인 나만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렇죠?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 여기 이제 림몬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신. 뭐 머리는 뭐
늑대고 뭐 이런 이상한 우상이 있어. 내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그 림몬 신을 숭배하는데 우리 왕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제가 항상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제 저는 림몬 신은 뭐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가야 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그 신당에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왕이 탁 절을 할 때 자기도 이렇게 왕이 절을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함께 구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뭐라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까? 엘리사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걱정 마 그랬어요. 엘리사가 가로대 걱정 말고 가라. 제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지나 자 걱정 말고 가라. 하나님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는 거야. 그렇죠? 네가 그 마음으로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자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는 이 나만이 질문한 거.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 우리 현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합니다. 아시겠죠?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제 그 제사라는 것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떠났다. 떠났는데, 제사를,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아,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을, 나만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대답이 뭐였겠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와 그냥 율법의 규칙대로만 지켜가지고 이렇게 돼서 천국 가야 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이제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과 하나님과 친구는 전혀 안 되고 친구가 안 됐다는 거 속마음을 뭐예요? 모른다고. 뭐만 지키면 돼? 절차만 지키면 돼. 그게 절차만 따라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지 절차만 따라가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엘리사처럼 대답합니다.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온 집안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아 저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 바리새인이야. 현대 바리새인.
아, 제사 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참 멋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엘리사가 바리새인이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민 오세요. 국적을 바꾸세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마음, 마음이 다 완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그것이 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이 뭐냐면 율법이 다 업그레이드되고 율법이 더 발전하고 발전하면 그때는 율법이라는 조목조목들이 뭐예요? 별 소용이 없고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은 그 율법 끝까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율법 안 지키면 와 율법을 안 지켜 이래가지고 막 너 같은 놈은 벌 받아야 돼 이랬었고. 그래서 참 이런 말이 성경에 있지만 아직도 이거를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나만이란 시리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리아의 군대장군 나만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흙이라도 퍼가고 싶다. 이런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의 가슴에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야. 엘리사 선지자와 항상 가깝게 있고, 그런데 이 비서의 이름이 게하시라는 비서야. 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비서, 신부름꾼 게하시가 스스로 속으로 속마음에 이르되 내 주인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뭐요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아니 공짜로 고쳐주고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전쟁의 원인이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부딪힘이.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왜 일어났냐?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여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누군가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하냐 게하시가
갈대 평안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기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아마 새 학생이 둘이 왔다, 이거지. 근데 옷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 우리 선생님이 옷두벌만 좀 받아오라고 시키더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한 탈란트와 컷. 은 한 탈란트 같으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은 한 탈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하십니다. 나만이 가로대, 아, 두 탈란트를, 한 탈란트 가지고 안, 안 되니까 두 탈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탈란트를 전대에 넣어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저희가 개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개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었다. 그리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엘리사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야 아무데도 간 데가 없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나의 심령이 감각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했다. 참,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모시고 살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얘기했나, 뭐, 다 별로야, 지겨워. 그런데 나는 엘리사 선지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존경을 받으면, 사람 대접을 받으면 돼. 그러나 속으로, 영적으로는 아무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은 없어.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찌 그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나 포도 과수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아직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때라 그런 거죠. 나중에 남한 장군님이 뭐예요? 신앙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아직 어리잖아. 방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만에게 문둥병을 준 귀신이 뭐예요? 떠난 거야. 왜? 나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귀신은 나만으로부터 떠나. 근데 너는 네가 이렇게 나만이 지금 나 얼마나 이 감동스러우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지금 네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짓밟고 약탈하고 사랑을 주고 이런 사람까지도 뭐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는 뭐 따지고 있어? 아니, 근데, 돈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냐? 감동 없는 거야. 계산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금 계하시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마음에서 접수하지 않았다. 않고 돈이 먼저야.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이런 놀라운 순간에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이때야말로 게하시도 어떻게 이야,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아와서 은하고 옷들을 하고 엘리사한테 탁 가지고 왔으면 또 그건 또 그건 또 뭐 조금 뭐요 괜찮은데 아이 저거 집에 딱 숨겨놓고 그 이런 놈은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엘리사 그러니까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뭐요? 다 이거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단시키는 영은 무슨 영이요? 이런 게하시 같은 사람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이 얼마 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에 너는 이렇게 살면 문둥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문둥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게하시가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떠나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하시는 오래 전부터 엘리사 문하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생활은 해왔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찬송 불러라면 부르고 그러나 마음에는 전혀 없어. 그러나 나만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은 다 나중된 자는 뭐예요? 먼저 되고 먼저 하나님 믿는 것 같았던 게하시는 나만은 됐는데 아직도 게하시는 안 됐다. 이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를 진짜 찾아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뭐요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와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병 안 나고 하나님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암 걸려서 뭐 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때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뭐 다 앉아 있겠소. 바쁘지, 뭐 계산하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건강 염려증 걸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게하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